회사에서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 점심시간? 출근하면 아침부터 점심시간만 기다립니다. 점심시간은 직장인들에게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행복한 시간이자 긴 근무시간 중 유일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게 밥 먹은 뒤엔 개운하게 양치를 하는 게 국룰인데요. 그래서 칫솔치약을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사무실에 두고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혹시 외국인이 공중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가별 문화 차이가 종종 그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큰 문화 충격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점심시간에 한국인들이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놀라는 한국의 양치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게시글에는 과거 유튜브 채널 별다리 유니버스에 올라왔던 영상의 캡처본이 실려 있었죠. 영상에 출연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양치 문화와 관련해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모습을 한국에 와서 처음 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한국인들 역시 외국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양치질이나 메이크업 등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는다. 서양에선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걸 비매너로 여긴다. 외국의 경우 남들 앞에서 양치하는 걸 꺼리는 문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양치를 안 하지만 대신 껌을 씹는다 등의 의견을 남겼죠.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한국 문화는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한국에서만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문화가 생긴 걸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경우 양치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올라온 양치는 사적인 행동인가?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양치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요. 여기엔 양치가 사적인 행동이라는 주장과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섞여 있습니다. 사적인 행동이라는 사람들은 남들 양치하는 걸 보는 건 역겹다거나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양치한다면 불편할 것 같다고 했고 침이 다 튈 텐데 위생적으로 역겹다고도 주장했죠. 그런데 양치가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봐도 애인과 함께 양치하는 게 가능하다거나 집안에서 양치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등 애인이나 가족들과 같이 양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양치가 사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양치를 한다는 건 생각의 범주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당연히 양쪽 주장 모두 집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미국 현지 치과에서 운영 중인 공식 사이트들에도 하나같이 외국인들이 양치를 매우 사적인 행동으로 여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만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게 자연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소위 333 양치법이 상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하루에 양치는 몇 번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세 번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하루 두 번의 양치질을 권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하루 두 번 양치를 권장하고 홍콩은 하루에 양치질을 두 번 이하로 하는 사람이 96%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또 일각에서는 고춧가루처럼 이에 잘 끼거나 마늘처럼 맛과 향이 강렬한 식재료가 자주 쓰이는 한국의 음식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는데요. 식사한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은 위생적인 것이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렇게 양치를 잘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치아가 누런 경우가 많으며 어린 나이에도 어금니 쪽이 모두 썩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